자, 2020년도 9월 12일 5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뭐 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했던 종목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큰손아님이 200만 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두 종목을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금 처리를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 413만 원이었죠. 413만 원이었는데 지금 맨 위에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두 종목을 제가 지금 매수를 땡겨놨어요. 자, 지금 100만 원. 뭐 여기 보면 5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것대로 어제는 제가 이제 60개, 60한몇개 종목을 다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 오늘서부터는 제가 매수하는 종목을 똑같이 100만 원어치 가까이 지금 매수를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 종목 104만 3천 원어치 지금 매수 끝났고요. 그리고 또한 종목 지금 현재가가 900원 정도 되는데 공존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종목이고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하면은 아이 900원짜리 이 종목 하면은 아이 회사 뭐더 이렇게 다할수 있는 계열사가 5개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었던 건 뭐냐면요, 지금 1047원. 야, 너 이거 큰손아, 너가 요거 지금 매수한 거 아니냐?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 전서부터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아마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기대 종목으로 요 900원짜리를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기대 종목 앞으로 이제 너도나도 막 물건을 돈 주고 사게 되면, 화폐의 순환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이 종목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1000%는 먹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지금 매수를 땡긴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손아님한테 제가 두 종목 선택을 해드려서요. 자, 94만 3천원, 100만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완빵으로 해가지고 점점 종목을 뭐 투자 금액 뭐 이렇게 다 늘려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 종목은 기쁨이도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아주 뭐 재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거 다시 또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 종목입니다. 아닌데. 요 종목이에요. 자, 요 종목이니까, 요 종목은 지금 이제 약 2,2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요 밑에까지 주가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대단히
평상시 거래량보다 아주 대단히 많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이 평선의 바닥을 찍고 상승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잠재 자산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잠재 자산이 9천 원이 넘어요. 자, 잠재 자산이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잠재 자산이 9천 원이 넘는데 현재가가 2천 원이니까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그러면 400%만 먹고 끝나냐? 그 절대 아니죠. 이 종목은 이제 직전 정고점, 그러니까 내 잠재 자산을 뚫고 올라가면 목표가를 제가 더 더블로 잡아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라. 자, 지금 현재가 대비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다. 그래서 이 종목 기쁨이도 이 종목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한테도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지난주서부터 바닥을 찍고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데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다 이미 거의 다 매집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습니다. 자, 요 종목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렸고요. 성공 기원을 하기 바라고, 이제 또 장부를 제가 또 별도로 이제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후원금 받은 그 장부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누구누구한테 몇월 며칠 날뭐 추천을 했다 이거를 제가 알아야 알아서 이제 100%가 올라오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두 종목 100%인데, 자, 요 종목이 이제 100% 올라오게 되면 제가 약속한 것대로 제가 100% 올라오면 회원도 분명히 100%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100% 올라오는 구간에 제가 50%를 정리할 겁니다. 50%.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500% 갈지 1000% 갈지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다 갖고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주식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종목을 다 사시면 좋아요. 자, 그렇지만 내 자금 여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30개 살거 15개로 줄여도 되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약 2,200원대인데, 자, 2,2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100%가 올라가면 4,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투자했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 투자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200원에 100% 먹었으니까 4,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200원에 100%내 원금을 다 빼는 겁니다.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는 다시 또 그때 가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또 다시 또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100% 팔은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가는 2,2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투자 원금 100%를 다 뽑아 먹은 거기 때문에 자, 결과는 원가가 0원이에요. 0원. 그 종목 500% 1000% 오를 때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그렇게 홀딩 하시고요. 이미 다 뽑아 먹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0%가 올라오면 50% 전량 일괄 매도를 쳐서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 회원님한테 바로 3일 후에 매도를 치고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하는 것도 전부 다, 입금을 받았다. 후원금 받은 거죠. 본인도 100% 수익 나고, 종목도 공짜로 받고, 거기에다가 후원금까지 돌려받고, 이게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입금 받으신 회원님은 입금 받은 날짜에 입증 자료를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거 필히하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에요. 근데 지금 안 터지잖아요. 안 터지는 걸 어떡합니까? 아직은 아니다.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 어제도 미국 야간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미국장이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오늘하고 내일 못 올라가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큰손아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하나 둘씩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런 적극적인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지는 거 아시죠? 이거는 뭐 주식 투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라고 해도 재무구조상 아주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엄청난 손실이 왔다든가, 자, 이런 거 빼고는 아무 이상 없이 잘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악재가 터지는 날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단순하게 뭐 단순한 거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 좋은 종목으로 다 선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다 끝낸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지만, 돌발적인 악재, 자, 이거는 제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최고의 악재가 아닌다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큰손아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다 매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